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0년 토끼띠들의 총운은 직업에 괜찮네요. 직업에 큰 행운이 들고 그리고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하는 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운도 아주 좋습니다. 예. 조심해야 할 것은 이익과 손실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모든 게 잘 된다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에게도 눈이 띄는 해가 되겠네요. 예. 그렇지만 건강에는 간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두운 곳과 물가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운세로는 운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나쁜 사람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동 변동은 무리가 있으니 그냥 현재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큰 욕심보다는 순리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운세로는 모든 일이 성실히 해야 되는 달입니다. 1월달 비해서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달이 되겠고요. 취업은 나쁘지는 않지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달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원만하나 이성문제나 부부관계에서는 조금 배려나 그런 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설수가 따라요. 이성하고 부부간에서는 그러니 그 구설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음주 하시는 분들 음주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 운세로는 직장인은 진급, 승진, 취업운이 아주 좋습니다. 예, 모든 면에서 발전하는 달이고요. 다만 이성과의 서로 2월달하고 똑같습니다.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고 구설수 조심하시고요. 신경성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런 신경성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끼분들은 올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내년에 그러니까 사람 조심, 인간 조심하고 음주하시는 분들 대리운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술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부부나 이성 간에서도 조금 시비수나 구설수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주를 드시더라도 대리운전 꼭 하세요.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전혀 안 먹습니다. 대리운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짝으로 놓고 먹을 것 같죠? 절대 술 안 먹어요.